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여러 가지 안전한 물 접근 방안의 하나로 대구 취수원 이전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낙동강수계 전체 관리 차원, 다시 말해 부산과 경남 등 해당 지자체가 참여하는 틀 속에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구미와 대구시가 주민들이 서로 합의해서 수계 전체 관리 차원에서 여러 가지 안전물 접근에 취수원 이전을 하나의 방안으로는 검토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정적 입장을 보였던 김은경 장관에 비해 취수원 이전 여지를 열어놓은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첨예하게 얽혀있는 대구와 구미의 이해관계를 풀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지역 의원들은 대구 수돗물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낙동강의 수질 관리를 맡고 있는 환경부에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낙동강의 1300만 모든 시민들이 깨끗한 수돗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결을 해야 됩니다. 환경부가 지금 이 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인사청문회가 열린 국회 앞에서는 대구 취수원 이전 범시민 추진위의 1인 시위가 열렸고 추진위 공동대표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수돗물에 대한 대구 시민들의 불안감을 전했습니다. 실제 취수원 이전에 대한 환경부의 정책 방향 변화나 무방류 시스템의 실효성 그리고 지역 간의 이해 등 취수원 이전을 둘러싼 난맥상이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TBC 황상인입니다.